너무 힘이 듭니다. 남자에게만 불리한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자들을 구원할 선구자 홍가람께서 나오실 겁니다. 우와! 위대하다! 우와! 만약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면 술자리에서 흑기사는 누가 받아줄 것인가? 우와! 만약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면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백은 누가 들고 서서 기다릴 것인가? 우와! 이렇게 위대한 남자가 요즘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내 너희 남자들 가여 이겨 이 자리에 왔노니 남자들이여 말하라. 어서 말하라. 선구자님. 말하라. 아, 저는 신혼부부인데 와이프가 요리솜씨 형편없으면서 열정만 가득합니다. 아, 매번 새로운 요리 만들어서 막 먹어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자여. 아, 예.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왔어? 자기야 퇴근했어? 힘들지? 내가 저기 요리 준비해왔어. 야, 이거 얼큰한 게 김치찌개 잘 끓였다. 그거 된장찌개거든? 와이프들이요. 그냥 레시피대로 하면 될걸. 왜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고 빡빡 우기는가? 우리 남자들이 바라는 건 당신의 정성이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남자들이요. 또 와이프가 맛없는 음식을 해준다면 이 선구자와 같이 행하라. 여보, 아, 저 오늘은 오징어 볶음 했구나. 맛 좀 볼까? 아, 맛있네. 아, 소주 생각난다. 미안한데 저 소주 한 병만 사다 줄래? 어, 그래. 뽀삐야. 뽀삐야, 저기 네가 반은 먹어줘야 돼. 선비장님! 어. 제가 배신자를 잡아왔습니다! 야, 이 배신자! 야, 배신자! 그만, 나쁜 자식! 배신자요. 어떻게 남자를 배신하였는가? 악마의 꼬임이나 뭐가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한 노래방에서 원래 가사 대신 여자친구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가시던 놈이 고해를 불러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임마.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어찌합니까 제가 감히 윤희를. 너의 그 입으로 너의 죄를 스스로 고하라. 여친께서 가르대 상여봐, 방금 영철이네 커플이 그대 안에 부를 듀엣을 불러 내 심기를 건드렸으니 너는 네가 먼저 예약한 남행 열차를 취소하고 이적에 다행히 나를 우선 예약하여 원래 가사 대신 내 이름 윤희를 넣어 부름으로써 나를 찬양하는 소리가 이 노래방에 울려 퍼지게 하라. 연하는 판문화에 가르대 여친이시여, 영철이 커플이 노래를 부를 때 오그라들던 손발이 아직 채 펴지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저에게 그보다 더한 시련을 시키시나이께. 그리고 이건 핑계가 아니고 진짜로 이적의 다행이 날 부르기에는 제 가창력이 부족하고 끄듬처리와 호흡이 미흡하오니 이 점 굽어 살펴주소서. 여여친께서는 정난 얼굴 노래같이 가는데 너는 사탄이야. 그 중에서도 공기만 소리만 사탄이니 너는 지금 당장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릴 것이며 노래가 철저히 치달았을 때는 내게 무릎을 꿇어 네가 나의 충실한 종임을 만방에 알려라. 그렇지 않냐면 이 시간 불어 스킨 제발 그만 오라. 그래도 넌 어쩔 수 없지. 원래 가사 대신 윤희라는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친들이여 들리는가? 여친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남친들의 목소리가. 남친들이여 앞으로는
아는 노래 한해서 여친의 이름을 넣어 최선을 다해 불러주거라. 윤희야, 오빠가 아는 노래가 없는데. 알았어, 최선을 다해서 불러볼게. 하나 둘 셋 넷. 나는 개똥윤희. 친구가 없네. 진짜 없잖아, 그지? 우와! 이 노래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딴 노래. 누가 윤희를 아름답다 했느냐. 니네 엄마가 그랬나? 아, 이 노래도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저기 하나 둘 셋 넷. 작은 가슴 가진 윤희. 이건 진짜잖아. 어, 윤희야 어디가? 윤희야 어디가? 그래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버려. 이래하면 여친은 서비스 20분의 노예! 우와! 나